마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마음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. 왜냐? 나는 물을 안 줘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. 나는 열심히 안 가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생 중에 이 우주를 한 마음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꽂힌 마음이 하나 있어요. 그 꽂혀서 멀리 간 마음을 관찰, 내 마음인 양 보면요. 또 한번 공부가 됩니다. 그 길을 여러분이 간접 체험을 하게 돼요. 걸어본 것처럼 느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간접 체험을 많이 하셔야 이 빨리 성장해요. 레벨이. 영 체험이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면 성장을 못해요. 근데 지금 한 생에 경험을 많이 하는 방법은요. 다른 사람 사정을 되게 열심히 듣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. 드라마라도 보세요. 할 일 없으시면 뉴스도 보고 케이블 보시고 하면서 다양한 마음들을 공감해 보는 거죠. 그러면 한 생 살아본 것처럼 돼요. 이해되시죠? 어떤 한 석학이 나와서 90평생 산 지혜를 촥 얘기해 줄 때 한 시간 듣고 90년의 지혜를 지금 얻었잖아요. 이런 걸 지금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. 소승수행을 하면 이런 거 무시해요. 다 무상하도다, 괴롭도다, 내 것이 아니도다. 참나 외엔 다 무시하니까, 열반 외엔 다 무시하니까. 대승보살도 그게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는 중생을 전혀 못 돕고 자기도 못 도와요. 누구 얘기든지 들어보면요. 나랑 정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. 누군가 물을 이렇게 주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또 가르쳐줘요. 다 내 마음입니다. 전체가 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한 바다 속에 다양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부처가 되지 않으면요. 보살이 되지 않으면 이 우리의 공부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. 부처 된 뒤에도 또 문제가 많겠지만 서로 간에 해야 될 해결해야 할 일이 지금 그곳을 향해 가라는 양심의 명령이 있다면 주의 깊게 들으면서 역량되는 대로요. 제 얘기 듣고 또 오해하셔서 오늘 밤부터 잠 안 주무시고 막 케이블 계속 돌려가시면서 보시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이제 한 원성을 하실 겁니다. 그놈의 그 유농식이 죽어야 끝나지 막 이런 저한테 이제 저주를 하시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배우셔야 시간 날 때마다 열어놓고 배우시라는 거죠. 계속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그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 민중이 개돼지네라는 말이 하는 건 이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.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. 그렇죠?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커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거고요. 예, 또 본인이 나서서 이해하려고 안 했겠죠. 보살도의 반대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. 보살도로 가면 반대로 가죠. 민중이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. 나의 또 다른 가족들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편해도 다른 가족이 지금 굶고 있다면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?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또 다른 가족이 지금 그 힘들어하고 있다면 직업을 잃고 그 발 벗고 주무실 수 있나요? 마찬가지로 가족이 그렇다면 다른 중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떤 중생이 지금 자녀를 낳는데 지금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이게 괜찮으실 수 있나요?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죠. 우리 역량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거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. 그 정도라도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. 그러면서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역량 되는 만큼 조금씩 다른 중생도 이해해 보셔야 돼요. 이게 수행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혼자 살아도 수행 끝내주게 할 수 있어요.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글 읽고 공감해 보고 TV 보고 하시면요 유튜브 뒤적이시면 어마어마한 경험을 닦을 수 있어요. 자, 다 마음의 세계예요, 여러분. 직접 해본다고 꼭 해본 게 아니에요. TV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하신 거예요, 실제로. 여러분 마음속에서는. 그 카르마가 생겨요. 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.